국회의 잔경 모습이 보인다. 김예지 의원의 의정활동 사진이 지나가고 김예지의 조이로운 하루 자막이 올라온다. 김예지의 조이로운 하루 시작합니다. 김예지 의원이 종로구 시각장애인 취업역량강화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2024년 종로구 시각장애인 취업역량강화센터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내빈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종로구 시각장애인 취업 역량 강화센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 장애 정도, 장애 유형, 어떤 것이든지 관계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는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또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또 이런 구애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전역으로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지 의원이 종로구 시각장애인 취업 역량강화센터 개소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네, 자유롭게 사진 촬영. 김예지 의원이 국회 대학생 아카데미 특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학원생도 소원수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청년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어쨌든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읽어야 되는 그런 입법 기관이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국민의 목소리와 정치 참여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김예지 의원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면담을 하고 있다. 50세 넘어서 이제 그냥 이렇게 희망퇴직이나 네네. 하신 다음에 사회복지를 또 전공을 바꾸셔가지고 종사하시려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말고 10년도 일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깝기도 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김예지 의원에게 문패를 전달하고 있다. 복지국가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와 함께합니다. 국회의원 김예지. 느껴지네요. 네. 어우, 멋지네요. 김예지 의원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김예지 의원이 서울시간 의사협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침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3급에 있는데 병원의 그 규모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고 굉장히 피곤하실 겁니다. 어쨌든 협회가 있는 한 이런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다 정리가 되어서 단순히 여기 우리 협회 안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협회 간의 MOU나 친목 동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회라든가 아니면 또 간호조무사회라든가 서로 의 소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직업분들하고 많이 소통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간호사법 통과! 통과!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아유, 많이 더우시죠 벌써? 제10회 서울시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3년 내내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10km를 뛰었는데 그 쪽섬에서 한 거 기억나세요? 굉장히 조금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못한 좀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도 함께 달렸고 다른 분들에게 좀 위험에 노출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함께 노력하여 이 국민체육진흥공단도 함께 해주시고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저희가 안전하게 뛸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김예지 의원이 완주 후 마무리 인사를 한다. 어울림 마라톤 대회 오늘 저는 1km를 잘 뛰다가 잘 했습니다. 아직 10km 이제 들어오고 계신데요. 오늘 안전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3년째 함께 뛰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10km로 도전할 수 있게 열심히 체력 단련해서 진정한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영상 최종화는 중앙아단 로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 좌측 최근 업로드된 동영상 우측 재생 목록 그것을 알려줘이 중앙 김예지의 조이로운 하루